안녕하세요. 특파원 K입니다. 최근 넷플릭스가 공개한 한국 드라마 스위트홈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트홈은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넷플릭스 월드순위 8위를 기록함과 동시에 미국에서도 탑10 8위를 기록했습니다. 스위트홈은 특히나 넷플릭스 본사가 전폭적인 홍보를 해주고 있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넷플릭스는 스위트홈을 대놓고 공식 영어 웹사이트와 인스타그램에 홍보하고 나서며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 가입자가 가장 많은 미국인들을 겨냥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인을 겨냥하기에도 충분히 재미있고 퀄리티 높은 드라마라는 걸 넷플릭스 스스로가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이 덕분에 미국인들에겐 아직 생소할 수 있는 한국의 드라마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스위트홈은 재미와 흥미, 그리고 신선함으로 극찬을 받으며 미국 넷플릭스 인기순위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스위트홈은 인간의 내면에 내재한 욕망이 그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 이상한 전염병이 돌면서 벌어지는 설정의 웹툰을 드라마로 만든 작품입니다. 이러한 내용 특성상 특수 분장한 괴물이 필수로 등장하게 되는데, 조잡하지 않은 높은 퀄리티의 특수 분장 괴물들이 등장하는 것도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던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네티즌들은 한국 드라마의 수준이 이 정도냐며 극찬하는 댓글들을 남겼습니다. 괴물이 좀 진부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제대로 표현했네. 이 드라마 정말 미칠 정도로 재미있어. 진짜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세계 탑급이야. 어서 다음 시즌이 나왔으면 좋겠다. 한국 문화는 K-팝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퀄리티 좋은 드라마, 영화, 웹툰이 점점 미국에 퍼지고 있어. 바람직한 일이야. 간만에 본 진짜 명작이야. 욕망을 따르기만 한다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철학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할 수 있다는 게 한국 드라마의 매력인 것 같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댓글이 새롭고 신선하며 재밌다, 밤을 새가며 볼 수밖에 없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들이었습니다. 미국은 다인종 국가인 덕분에 동양인들이 헐리우드 영화나 드라마에 간간이 등장하긴 하지만, 동양인이 주연을 꿰차거나 동양인으로만 구성된 드라마나 영화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만큼 소수 인종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미국에서 한국의 스위트홈이 인기몰이를 하며 인기 탑10 안에 들어와 일주일째 기록을 유지 중인 모습을 보고 미국의 아시안들이 더 감동에 난리가 난 모습입니다. 미국에 사는 아시안 아메리칸들은 맙소사, 스위트홈이 오늘 넷플릭스 탑10 리스트에서 9위야. 스위트홈이 미국에서 탑10에 진입했네? 미국 미디어에서 우리 아시아인들을 대표하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인데 아시아 드라마가 여기서 인정받다니 너무 자랑스러워. 눈물이 다 나. 잠깐만, 세상에. 스위트홈이 미국 넷플릭스에서 탑10에 들어갔네? 여기 미국에서 한국 방송이 탑10에 진입하는 걸 보는 건 최초인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엄청난 일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서구 국가들에서 이미지가 나빠진 아시아인들 입장에선 수시로 인종차별을 당하는 와중에 한국의 드라마가 이렇게 미국을 포함한 캐나다, 유럽에까지 인기몰이를 하는 모습이 여간 감동인가 봅니다. 스위트홈은 일본, 홍콩,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양권 국가들에선 공개된 직후부터 거의 1, 2위 순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더러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서구 국가들에서도 인기 탑10 안에 들어온 채 인기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기에 질투 폭발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한국의 스위트홈이 공개되기 얼마 전 전 세계를 겨냥한 드라마 아리스 인 보더랜드를 공개했습니다. 아리스 인 보더랜드는 스위트홈과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들어간 드라마임과 동시에 두 작품 모두 CG를 통해 비현실적인 대상들을 묘사하고 있으며,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어 원작의 요소들을 어떻게 담아내는지 등이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위트홈보다 먼저 나온 아리스 인 보더랜드는 첫 공개 이후 넷플릭스 월드순위 7위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스위트홈이 등장한 이후 무섭게 순위를 치고 올라간 덕분에 전 세계의 휴일이었던 크리스마스 당일 순위를 비교해보면 스위트홈은 월드와이드 전체 3위, 아리스 인 보더랜드는 전체 9위를 기록하며 비교되는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질투 폭발한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넷플릭스가 노골적으로 한국을 밀어줬잖아. 한국에게 돈을 먹어서 그래. 아마 공정하게 경쟁했다면 당연히 아리스 인 보더랜드가 훨씬 높은 성적을 기록했을 거야. 징그러운 괴물만 잔뜩 등장하는 드라마가 대체 뭐가 재밌다는 거지? 역시 넷플릭스 순위까지 조작하는 명불허전 한국 등의 근거 없는 루머를 만들며 정신승리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애초에 한국은 일본의 아리스 인 보더랜드와 경쟁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성적을 비교하며 잘나가는 한국 드라마를 까내리기 바쁜 모습입니다. 넷플릭스가 스위트홈을 전폭적으로 홍보해준 건 그만큼 작품성과 완성도를 인정했기 때문인데, 한국에서 돈을 먹여 그렇다는 1차원적인 생각으로 어떻게든 한국을 까내려야 속이 편한가 봅니다. 참고로 아리스 인 보더랜드는 월드순위 탑10 안에는 들어왔지만 한국의 스위트홈처럼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들의 탑10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K-pop, 드라마, 영화들이 전 세계적인 인기몰이를 하면서 부쩍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 자체를 동경하는 현상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같은 동양권 국가들, 일본, 중화권 국가들과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에 대한 동경이 남다른데요. 일본의 경우 인스타그램에 일본어로 한국인이 되고 싶어 라는 문장을 검색하면 2만 8천여 개의 게시물이 등장하고 심지어는 한글로 한국인이 되고 싶어 라는 해시태그도 1,000건에 가깝게 검색됩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패션이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한국 음식을 일부러 찾아 먹고 한국 브랜드 제품을 쓰면서 한글이 적힌 물건임을 자랑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동남아의 경우 한국 배우들과 한국인 관광객들의 피부를 보고 한국인들처럼 하얀 피부가 되고 싶다며 한국 화장품 브랜드를 사재기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으로 인해 넷플릭스는 한국 컨텐츠에 대한 투자를 지금보다 훨씬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넷플릭스가 경쟁사인 디즈니를 제치기 위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아시아 전역입니다. 이미 북미는 넷플릭스 가입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태로 업계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시아 지역은 아직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북미 지역만큼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선 향후 10년 내에 세계 미디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선 아시아 지역을 경쟁사인 디즈니보다 많이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디즈니가 파죽지세로 시장을 넓혀가는 와중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운명을 가를 기로에 서 있는 넷플릭스의 입장에서 아시아를 장악할 가장 좋은 파트너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한국의 문화 파급력은 바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번에만 해도 성과가 두드러지는데요. 기생충이 미국에서 아카데미 수상을 휩쓸었고 BTS 또한 전 세계 빌보드 차트 1위를 기염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아시아만이 아니라 북미, 유럽 지역까지 공략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스위트룸 드라마로 한국 콘텐츠의 저력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죠. 아시아 시장을 장악해야 한다는 초유의 과제를 달성해야만 하는 넷플릭스 입장에선 공개하는 족족,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순위 1위를 밥 먹듯이 기록하는 한국 콘텐츠에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일본, 대만, 홍콩 등의 중화권, 동남아시아 국가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서 한국 문화는 문화 전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스위트홈의 대성공으로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투자하는 규모는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스위트홈만 해도 300억이라는 대규모 제작비가 들어간 작품이지만 전 세계를 휩쓸며 그만큼의 이익을 남겨준 작품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입장에선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 규모를 높이는 것이 당연한 선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한국을 배우고 본받아야 뒤처지지 않는다며 자성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신문은 한류 콘텐츠는 내용이 참신했을 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까지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흥행에 성공했으며 이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한국의 세계 전략에 주목하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28일 실은 사설에서 제4차 한류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드라마, 영화, 가요 등이 올해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진단하면서 내용의 다채로움, 참신성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의식한 판매 전략에 주목하고 이를 배우고 싶다고 논평했습니다. 신문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넷플릭스를 타고 미국과 일본에서 데이트를 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K-pop, 한국 문학 등을 성공한 한국 콘텐츠로 거론하고서 배경에는 세계를 의식한 마케팅 전략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의 경우 넷플릭스와의 장기 계약으로 거액의 제작비를 투입해서 해외 현지 촬영도 추진하고 본방송 종료 후 지체 없이 세계 각 국에 방영된다고 소개하며 한국 콘텐츠가 세계를 선도하는 비결로 꼽았습니다. 또 빈부격차, 외국인 노동자, 성차별 등 사회 문제를 과감하게 다루며 한국 사회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에 망설임이 없으며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매년 각본을 공모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신인 발굴에 힘쓰고 있다고 성공의 비결로 꼽았습니다. 그런 결과 한국 드라마의 시장 규모는 일본보다 인구가 절반밖에 되지 않음에도 세계 시장을 공략한 덕분에 무려 8배가 넘게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